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이제는 직접 BMW 5시리즈와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를 만나보기 위해서 차를 몰고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V5와 V6를 관람하실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1열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가속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브레이크로만 속도를 조절하며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여러 디자인 요소를 지난해 선보인 3시리즈와 비슷한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가늘어 보이도록 손질했고 주간주행 등 같은 요소들은 더 날카로운 느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도 입체적인 굴곡과 그래픽을 가로방향으로 넓게 뻗은 느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디자인 테마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M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 라인 두 가지를 주력으로 내세우는데요. 양쪽 모두 범퍼에 들어간 디자인 요소들의 선과 각으로 더 힘을 준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하면서 전시한 모델들은 디젤 엔진 모델인 523D가 럭셔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가 M스포츠 라인이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지만 계기판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도 최대 12.3인치 크기의 스크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제어 기능인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비롯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커넥티드 기능 ADAS 등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6시리즈도 함께 페이스리프트 되었는데요. 디자인 변화의 방향은 5시리즈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선과 각을 강조해서 날카로운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5시리즈와 좀 더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앞범퍼 디자인을 차별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전시된 차는 640i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였는데요. 앞범퍼는 가운데 공기 흡입구 부분을 U자 형태로 다듬고 모서리 부분 장식을 수직 방향으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뒤쪽은 범퍼에서 선을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었고 대신 아래쪽 검은 부분을 넓혀서 분위기를 더 스포티하게 만들었습니다. 6시리즈 실내 디자인이나 편의 그리고 안전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5시리즈와 거의 같습니다. 5시리즈와 6시리즈 모두 국내에 어떤 모델을 판매할지는 결정됐는데 세부 장비 구성이나 값은 판매 시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장에는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는 4분기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공개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판매를 시작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번 페이스리프트한 5시리즈 국내 판매 라인업에서는 디젤 모델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이 눈길을 끕니다. 5시리즈는 가솔린 엔진 모델이 4가지인데 비해서 디젤 엔진 모델은 523D 하나뿐입니다.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를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상대적으로 6시리즈는 여전히 디젤 엔진 모델이 가솔린 엔진 모델보다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차의 성격을 의식한 구성이면서 판매량이나 연비 같은 주변 요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시리즈와 6시리즈 월드 프리미어는 BMW 코리아가 여러 면에서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자동차계의 대대적 홍보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상징성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행사를 기획해서 실행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긴 했습니다. 월드 프리미어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는 미넨에 있는 BMW 벨트에서 있었고요. 한국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BMW 본사 차원에서 비중 있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BMW는 글로벌 시장에 차를 팔고 있지만 독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죠. 독일 차 브랜드가 내놓은 모델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주인공이 완전 변경 모델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정해진 것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동차를 주로 다루는 기자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자동차 행사 환경이 확 와닿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새 차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